어떻게 지냈어? 난 그냥 지냈지, 너는? 어, 잘 지냈지. 잘 지내, 그저께 봤다며. 우리 어제? 아, 근데 유나 왜 이렇게 하나? 유나? 걔도 여기 오기로 했어? 야, 너야 대학에서 맨날 보지만 우린 오랜만이잖냐. 벨 보긴 무슨. 그리고 오늘 남자들끼리만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냐? 헐, 저거 뭐야? 유나 남친 생겼어? 저기 집에 뭐 하는 거야, 씨. 고딩 때도 민호 때문에 유나한테 고백 한 번 못 했었는데, 씨.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랑 쟤가 뭐. 왜? 너네들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 옆 동네 애들까지 소문 다 났다고. 뭐가? 무슨 소문? 유나야, 저 남자 네 남친이야? 응? 아니. 걸리적거린다. 네가 좀 갖고 있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처음이나 좋지 뭐. 넌 왜 또 보자마자 그렇게 시비를 걸어? 너는 남자끼리 만나는 자리에 뭐하러 끼고 그래? 여자애가 눈치도 없이. 뭐? 또 그런다. 너희는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야, 그래도 민호는 지조 있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잖아. 그렇지. 나쁜 남자 유행 다 지났는데 어떡하냐. 나중에 힘들면 말해. 내가 다 푸념 들어줄게. 나는 원래 유행 싫어해. 남들 따라하는 건 내 적성에 안 맞아. 하긴 전교생의 유나, 유나 할 때도 얜 관심 없었으니까. 그나저나 언제부터 사귈 건데? 글쎄. 그냥 확 사귀어버릴까? 어? 그러던가. 뭐 너랑 만나는 놈이 뻔하겠지 뭐. 아니거든?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거 봐봐. 오, 확실히 잘생기긴 했네. 근데 민호랑 좀 스타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이, 나봐.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어디 좀 기생얼업에 같이 생긴 놈이라 그랬어. 야, 너 위 오빠한테 반말해? 우리보다 나이 많거든? 그래? 좋겠다, 나이 많아서. 응, 좋아. 능력도 있어서 졸업하고 유학도 갈 거래. 근데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 뭐? 그래서? 모르지 뭐. 뭘 몰라. 너 원래 그렇게 자기 주장이나 입장도 없는 애냐? 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지 마. 뭐? 그 주문 하고 가. 가지 마라. 어딜? 어디든. 싫어.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가까이 있고 싶어. 바보. 어? 빠갈 줄 알았는데 괜찮네. 겨우 가까워진 우리의 거리. 하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 내가 발표할 책들 다 빌릴 테니까 이따가 늦지 말고 와.
가까이 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 네. 아, 그 조장인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 아, 걱정 마세요. 네. 저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오늘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오늘 조모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요? 걱정 마시고 알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늦었지? 어. 다른 애들은?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뭐야, 너랑 나 말고 아무도 안 온 거야? 아, 뭐 너도 바쁘면 일찍 가던가. 아유, 조장이랑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 너무하네, 이렇게 과자까지 준비했는데. 우리 까칠미 너 많이 변했네? 아유, 도배야.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 밤샐 거야? 빨리.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끝났어? 어. 근데 이미 기숙사 문이 닫았어. 진짜? 어떻게 잠들래? 어떡하냐? 기숙사 닫아서. 영화 하나 볼래? 영화? 그럴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아 근데 대체 둘이 왜 붙어서 자고 있는 거야? 이 신상은 스터디 이러면서 어?